네, 안녕하세요. 닥터 성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잘라볼 남성 커트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남자 헤어스타일을 좀 디자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즈펌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한 1970년도, 80년대 런던에서 우리 펑크라는 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이러한 머리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일본에서도 이런 스트릿 무드의 의상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이지펌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머리는 이지펌 스타일 커트부터 파마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지펌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좀 불규칙한 선상의 헤어스타일이 되시는데요. 자, 먼저 이 파마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많이들 하시는 커트 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클리퍼 캡을 이용해서 이렇게 18mm, 20mm로 전체를 커트하는 경우도 있고, 좀 길게 커트하시는 분들은 구레나루와 뒷머리가 손에 잡힐 정도로의 기장감으로 커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핵심은 우리가 어떤 길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고객과 상담을 해서 디자인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어떠한 길이를 선택하시더라도 전체 커트 선이 유니폼 레이어의 구조가 되어 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길이 상관없이 유니폼 레이어의 구조에서 탈색 후 파마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긴 가발을 그냥 전체를 유니폼 레이어 기장에 너무 짧지 않게끔 저는 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레이어이기 때문에 굳이 어디서 뭐 시작하고 그런 부분이 크게 상관없이 처음에 설정을 한 길이 가이드가 전체가 다 동일하게끔만 커트를 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좀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많이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장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장에 맞춰서 전체를 동일하게 레이어로 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전체를 다샘 레이어 식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 다 동일한 층이 형성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커트를 한후 다시 조금 더 가벼운 질감을 얻기 위해서 동일하게 질감 처리를 해서 커트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닝 가위를 이용해서 질감 처리를 할 테고 지금은 보통 이렇게 조금 긴 형태의 길이감을 저는 커트를 했습니다. 자, 동일하게 전체를 레이어 형태로 그냥 두상을 따라가시면서 모량의 끝을 조금 조정을 하고 파마 시술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많이 길게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가 좀더 디자인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티닝 가위를 이용해서 머리를 가볍게 하시는 건 좋으나 전체적인 형태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질감 처리 역시 전체 레이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커트가 끝났으면 조금 더 밝은 탈색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탈색 작업을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탈색 작업은 크게 우리가 버진 머리 기준에서 2회차로 나눠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1회차에서는 전체 비율을 탈색제, 산화제와 1대3으로 시술을 할 거고, 뿌리 쪽은 3% 산화제, 그리고 모발 끝은 9% 산화제로 작업을 한 후, 다시 2회차에서는 6% 산화제로 1대1 탈색제 산화제 비율을 이용해서 탈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색 과정에서는 처음에 아무래도 약이 두피에 닿아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고필이 두피 보호제를 사용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탈색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높은 레벨의 가발을 사용해서 지금 작업을 했는데요. 실제 버진 헤어에서는 지금 정도의 명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두번 정도 작업이 되셔야겠죠. 자, 지금처럼 탈색이 된 머리에서 우리 다운펌 하듯이 펌질을 이용해서 펌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너무 두피 가깝게 약을 바르지 마시고 전체를 다 위에 펌질을 이용해서 건강보호 기준으로 전체 다 약을 발라주도록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두피에 계속 민감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필히 두피보호제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연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탈색 모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자, 전체 머리에 두피를 제외하고 펌제를 다 균일하게 발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전체 약을 지금처럼 도포가 되었으면, 먼저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미용 자격증에서 공부했던 흰거 웨이브 있으시죠?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전체를 우선은 이런 식으로 뿌리 방향을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규칙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전체를 크게 모양을 잡기보다도, 자, 이렇게 커팅을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꼬리빗을 이용해서 좀 불규칙한 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다 모아서 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사실 꼬리빗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머리를 다 모아 줄수 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머리를 감고 중화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고 조금 더 불규칙적인 선을 얻을 수가 있으시겠죠. 자, 사이사이를 전체를 지금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발이 짧으면 짧을수록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할 것이고, 저처럼 머리가 길면 길수록 조금 더 작업이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자,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머리를 중화 후 머리를 헹궈서 가볍게 드라이로 머리를 좀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크게 없이 지금 머리를 전체로 말려주시고요.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조금 더 손질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너무 강하지 않은 포마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머리는 취향에 따라서 머리를 전체를 흔클려 주셔도 되시고, 또 이런 이지펌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언더라인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결의 느낌을 연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결의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전체가 다 내추럴하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도 있으십니다. 자, 저는 자유롭게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자, 보다시피, 자, 이런 이지펌 같은 경우는 이런 러프한 이미지와 조금 정돈되지 않은 이런 강인한 펑크한 느낌을 줄수 있는 헤어스타일로 올여름에 지금 뭐 일본 그리고 우리 핫한 성수동에서 많이 볼수 있는 젊은이 헤어스타일입니다. 자, 조금 재밌는 저희가 컨텐츠로 와서 머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 커트에서 탈색 그리고 로트펌이 아닌 지금처럼 이렇게 빗으로 이용해서 할수 있는 남자 트렌드한 펌을 한번 시도해보았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도 핫한 머리를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